55쪽 26강입니다. 한자로 한번 읽어볼까요? 길수, 길수 대죽, 대죽 빛을 영, 빛을 영 물결파, 물결파 고기어, 고기어 겁낼겁, 겁낼겁 낚시조, 낚시조 드리울수, 드리울수 버들양, 버들양 길협, 길협 길도, 길도 말마, 말마 놀랄경, 놀랄경 채찍편, 채찍편 드리울수, 드리울수 버들류, 버들류 한일, 한일 마을촌, 마을촌 나질처, 나질처 술주, 술주 기패, 기패 평평할평, 평평할평 모래사, 모래사 두량, 두량 언덕안, 언덕안 배델박, 배델박 예, 배델박, 배델박 고기 잡을 어, 고기 잡을 어 배추, 배추 네. 한번 읽어보시지요. 수죽 영파, 수죽 영파 어겁조하고, 어겁조하고 수양협도, 수양협도 마경편이라, 마경편이라 수류일촌, 수류일촌 저주패요, 저주패요 평사양안, 평사양안 박어주라, 박어주라 네. 해석을 해보지요. 우리 그 수양한다 할 때, 수신할 때 숫자도 이 숫자를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숫자는 여기서처럼 길 숫자는 길다, 길이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 숫자가 있는데 그 논어에 보면은 포 얘기가 나와요. 배우러 오려면 포 10마리는 사가지고 와야 가르쳐준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공자님도 그때는 포 숫자로 쓰이는 거고요. 닭글 숫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 죽자가 대나무죽이니까 수죽하면 뭐예요? 예, 아주 길게 쭉 뻗은 대나무지요. 그 옛날에 그 대나무를 베어다가 대찐을 빼가지고 그랬죠? 제가 대찐 얘기를 했지요. 대나무는 처음에 그냥 베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유리처럼 매끄럽게 나오질 않아요. 이 이게 제일 좋기로는 그 볕집 있지요. 볕집에 불을 넣어가지고 그 불살이 쐬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불을 쬐고 나서 마른 헝겊으로 싹 닦으면 새큼한 대찐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파란 것보다 더 투명하게 아주 멋진 색깔이 나와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말라도 대나무가 힘이 있어갖고 부러지질 않아요. 마디 부분이. 그래서 고기가 걸려도 낭창낭창 하더라도 부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찐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 대나무를 옛날에 낚싯대를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수죽이라는 말은 긴 낚싯대라는 뜻이에요. 수죽 영파, 영자는 빛을 영자고 파자는 물결 파자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긴 대나무가 물결에 알랑알랑 그림자가 비치니까 겁조라, 물고기들이 뭐라고요? 낚싯대가 이렇게 드리워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겁을 먹고 있다 이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 이게 참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래더라. 그런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수죽 영파 겁조하고 길게 드리워진 대나무가 물결에 비치니 물고기들은 낚시질하러 온 듯이 깜짝 놀래더라 이거죠. 낚싯바늘 한번 걸렸던 물고기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붕어 IQ가 5래요, 5. 아니, 5가 아니라 5초래, 5초. 기억력이 5초. 그래서 옆에 있는 물고기가 잡혀가도 그 옆이 바로 또 문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의 그 기억력이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대요. 자기가 물었던 것도 놓치면 또 물잖아요, 그게. 뛰어서 내리려도 또 물잖아요. 그거 보면은 죽을 줄 모르는 거지, 뭐. 근데 여기는 사실은 사람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물고기는 그렇게 겁낼 줄 모르는데 사람이 그렇게 겁을 내는 거죠. 그 옆에 보면 덜 그렇죠? 수양협도. 숫자는 길게 드리워진다는 거지요. 양자는 능수버들 양자예요. 버드나무가 이렇게 쭉 늘어졌는데 협도. 길을 끼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길 가운데로 말이 달리지요. 근데 길 가운데로 이렇게 길을 끼고서 수양버들이 촥 늘어졌으니까 채찍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수양협도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가 길에 끼어 있으니, 길가에 끼어 있으니 마 경편이라 말들은 채찍인 것처럼 놀라고 빨리 가더라. 수류 일촌 저주패요. 숫자는 드리워질 숫자고요. 버들이 그한 마을에 이렇게 이게 버들이 쭉 늘어져서 한 마을이 버들이 늘어지면 뭐예요? 버드나무 늘어졌는데 저주패라. 저주패라는 것은 낮을 저자 주패. 주패가 뭐예요? 주막이라고 썼던 간판 있지요? 그게 주패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쭉한 마을에 쭉 늘어져 있는데 나지막이 술 주자를 딱 써서 술집이라는 표시가 낮게 드리워져 있고. 이게 그 술맛이 땡길 때쯤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평사 양안 박 어주로다. 평사 아주 평평한 모래밭 양 언덕엔 양 언덕엔 박 어주 어주가 박했다 그 말이죠. 고깃배가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가 정박을 해 있구나. 정박이 뭐냐고요? 정박은 배가 들어와서 딱 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 대신에 자동차는, 아니, 배는 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류 일촌 저주패요. 수류 일촌. 이 버드나무가 이게 한 마을에 드리워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온 마을에 버들이 축축 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때 저 멀리 나지막이 술집이라는 간판 술주자 주로 썼지요. 술주자를 써서 깃대에다 팔라팔 흔들리게 해놨 달았단 말이죠. 그때 그 멀리 주막집이 보이고 그렇죠? 평사양안 박어주로다. 그 평평한 건 평사랑은 넓은 모래백색강을 말하지요. 그 끝에 고깃배 조그마한 고깃배가 하나 정박해 있더라. 뭐예요? 아주 앞에 그 수려한 장관 뒤에다가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일상을 집어넣은 거지요. 앞에 배경은 너무 화려한데 뒤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술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어른들은 그렇죠? 술 좋아하면 또 시를 생각하게 될 거고, 운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평사양안 박어주로다, 평평한 모래 양 언덕엔 그 끝에는 박어주, 고깃배가 머무르고 있구나. 그 고깃배는 삶의 애환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앞에 구절이 참 멋져요, 그쵸? 수죽, 영파, 겁조하고 비슷하지요. 네. 지난번에 배웠던 어딨어? 예. 그 53쪽에 25강에서 했던 월구 잠수 경조하고 연장횡산 조외나로다. 거기는 이제 낚시 실제는 낚시 바늘이고 그쵸? 거기는 낚시 바늘이고 여기 했던 것은 낚싯대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수주경파억겁초하고 수양협도 마경편에 수류일촌 저주패요 평사양한 파거주를 평사양한 파거주를 수주경파겁주하고 수양협도 마경편은 수류일촌 저주패요 평사양한 파거주를